자, 지금부터 보편적이지 않은 코딩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수업에서는 여러분이 이제 프로그래밍을 할때 너무 멀리 있는 목표, 즉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시는 것보다는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자기 자신의 삶을 이 구출해 줄수 있는 그 동아줄 같은 귀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 또 만드는 것으로 시작해서 점점 기능이 많아지고 복잡해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보편적인 소프트웨어로 나아가는 그런 어떤 여정이랄까요? 과정 이런 것들을 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 제가 이제 최근에 중국어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제가 중국어 공부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저의 중국어 학습을 도와주기 위해서 제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만든 간단한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저 혼자 쓰기가 좀 아까워서 다른 사람도 쓸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보편적인 특성을 갖도록, 만들어서 그것을 크롬 확장 기능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앱스토어에다 올려놨거든요. 그 프로그램의 이름은 Frequency OV라는 프로그램이고요. 요걸 이제 크롬 추가를 해서 설치를 하면 Add Extension. 그럼 여기에 제가 지금 설치한, 제가 만든 확장 기능이 추가가 될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을 만드는 시점에서는 제가 올려놨거든요. 그럼 이렇게 생긴 프로그램이 뜨고요. 이 프로그램에서 영어를 선택하고 제가 여기다가 더라고 하면 이 웹페이지에 있는 더라는 단어가 298번 등장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콤마 이즈를 하면 0.1% was까지 하면 이렇게.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단어가 0.9% 등장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어 페이지에서 제가 여기 중국어로 바꾸고 여기에다가 중국어인 자, 적자를 넣게 되면 이 적자가 이 웹페이지에서 무려 2.2%가 등장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뭐 예를 들면 여기 한일자를 입력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 웹페이지에서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단어가 2.9%나 등장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간단한 확장 기능입니다. 예. 물론 기능이 많지도 않고 별거 아니지만 요것만 해도 코드 양이 꽤 많아요. 예, 상대적이지만 하지만 이제 지금 제가 구현한 제가 알고 있는 단어가 이 웹페이지에서 몇 개가 등장하는가 라는 것을 수를 세는 프로그램은 실제로 지금 제가 여러분이 확장 기능이 약뭐한 200줄, 500줄 정도의 코드를 갖고 있다면 단어의 숫자를 세는 가장 중요한 기능 자체는 한 줄에서 두 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500줄, 1000줄, 10000줄 이렇게 시작하고 그런 걸 목표로 삼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프로그램 자기가 조심해서 쓰면 되는 그런 프로그램. 결코 길지 않습니다.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자기가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만들었을 때의 어떤 효과를 스스로 경험하고 즐거워하고 이러한 것들을 차곡차곡 쌓아 나갔을 때더 멀리 있는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만들어진 수업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그 인트로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개인적인 목표로 간단하게 코딩을 하는 방법 그것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